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5천원 만에 진짜 네네.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반짝 그냥 반등일지 아니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일단은 반짝 반등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하락을 했다라는 건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이슈 그리고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이슈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장마 기간이지 않습니까? 장마 기간인데 장마 기간 내내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다가 한 중간에 한번 그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그렇죠. 어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이슈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이슈도 일시적인 소강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 중에서 잠시 해가 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강태를 봐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마 금리 같은 경우는 7월달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 말 그리고 시장에서 나온 얘기에 따라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일 저녁 같은 게 연준 위원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 이제는 그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옐런이 이제 방중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게 낙폭이 좀 커졌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추후에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은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이 맞다라고 봐지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그 개별 종목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 맞다라고 봐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락을 계속 이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하락 멈추면서 네네.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나타냈으니까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네. 일단 원자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강했던 분위기가 최소한 내일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테마의 트렌드가 하루 반짝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틀 이쪽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스레드 관련돼가지고 지금 모비데이즈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크로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테마가 어쨌든 단기간에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내일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매수했다라면은 내일 쪽의 흐름을 보고 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부 장관이 일단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 언급을 하게 되면서 원전을 새로 짓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7월달 안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이제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정권이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탈탈 원전 이래가지고 기대감의 상승은 2021년에 충분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 계약 이런 소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전을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올해 이제 12월 달 전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해외 쪽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튀르키예하고 폴란드가 지금 거의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진짜 일본이 미쓰비시에 갑자기 틀어버려가지고 지금 정말 운 좋게 얻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수익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터키가 우리나라만 이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단 이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정부 간의 협상인 IGA가 아마 올해 연말쯤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거의 수주 확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그 분위기 타고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가 있고 최근에 또 폴란드 기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전에 그 한수원 사장님께서 2+2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2가 아니라 거의 4로 이제 확정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폴란드에서 우리가 4를 받게 된다면은 이게 원전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채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주 확정 소식이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빠르면은 올 연말부터 터키, 폴란드, 트리키에, 폴란드, 네. 체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뭐 기대감, 네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서도 원전을 새로 지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네네. 것들로만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실제로 이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 구체적인 숫자나 서류들이 네네.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추적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네.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초가에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트렌드는 2차전지죠. 네. 아, 2차전지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숯 같아요. 영원히까지 하는 숯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하면 네. 또 누가 바람을 네. 풍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네. 코스모학을 준비 좀 했거든요. 코스모학. 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유럽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쪽만 하더라도 신규 배터리 신설 프로젝트가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배터리 이제 그 공장을 만들면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어떤 기술력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허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도 있거든요.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이제 외부에서 공급을 받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SFA, 신성 ENG, 우리 신성 ENG는 뭐 반도체 관련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배터리가 그 숙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ENG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TSI 그리고 코인테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콕 찍어서 이 회사들이 지금 계약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2차 전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미국 쪽으로 또 뭐 LG 엔솔, SD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또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LG 엔솔만 하도 4개 정도가 나올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시세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공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LG화학, 포스코 퓨체엠, SKIET, IEE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 쪽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거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 이런 거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양극 소재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이 이 회사 코발트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폐배터리 사업 일환으로 탄산리튬 생산 설비 투자 결의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하반기에 이 뭐라 될까요? 리사이클 공장이 이제 폐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요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하반기 가동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코발트, 니켈, 네. 리튬 추출 원료로 생산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네,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일단 오늘 8.9% 정도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좀 실려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또 5만 원 부근에서 추세가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에서 접근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56,500원에서 59,5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5,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웠던 뭐 원전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내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 전략 세워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